뭘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래퍼로 전향하고 싶어. 이제 영상 그만 찍고. 아, 그러니까 진지하게? 그래서 나는 우리 세 명이 활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로 랩네임. 아, 그러니까 래퍼로 전향하고 싶은 게 랩을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쿠쿠쿠루가 잘 요즘에 안 돼? 분위기가 아, 좀안 좋나? 그냥 여자 끼고 놀고 싶어. 아, 나는 양쪽. 오케이. 그냥 나는 니네들 래퍼들 보면서 솔직히 그 생각 들었어. 음악을 하면 일단 대마를 피잖아. 필수지. 그러면은 랩네임 내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거든. 일단 형 이름이 지민이니까 좀 세게 하면 지미럴 어때? 지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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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약간 이런 느낌이네. 이게 왜냐면은 아, 잠깐만. 그리고 나는 지미럴 괜찮은 것 같아. 지미럴 괜찮아? 그럼 그걸로 가고.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시원하게 또 풀어내고 하기에는 그 대상이 없어. 없다는 거잖아. 힙합 보면은 딱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드물어. 그건 정말 디스전이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아무나 건드리고 이제 걸리면 디스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야. 아, 너왜 자꾸 나한테 너라고? 내가 선생으로 왔잖아. 아, 그래요? 특정 대상이 없어도 돼. 하지만 누군가를 설정해놓고 섀도우 박싱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오케이. 굳이 딱안 정해도 돼. 왜냐면 래퍼들 가사 보면 알겠지만은 너는 병신 씨발 난 존나 짱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너가 누군데? 없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얘만 알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거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과 네 감정이 더 중요한 거야. 오케이, shut up, guy. 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겉멋이 너무 들었어. 근데 안소라 형 혼날라고 온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해. 그건 이해해. 왜냐면 이해 좀 해줘. 네가 왔잖아. 내가 반말을 지금 하는 것도 너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아, 형, 아 진짜요? 뭐 이렇게 존댓말로 하면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서 형이 얻어갈 게 아, 없어. 근데 내 가슴 안에 지금 분노가 어느 정도 차오르곤 있어. Angry. 됐어, 이제 돼. 내가 그걸 꺼내준 거야 지금. 얘는 얘의 랩네임도 지어줘. 나도 그냥 얘한테 형이라고 안 할래 이제. 이 새끼. 그 혹시 옛날에 격투기 선수 중에 일본의 무사시? 알지. 무사시 씨가 온줄 알았어 나는 사실은. 무사시 느낌도 그러면 내가 좀 하나 추천해도 돼, 랩네임? 사시나무 해가지고 떨면서 랩을 하는 거지. 계속.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게 싫어. 이 문화가 도태되고 자꾸 망가지는 게 자꾸 장난질하니까 조금만 진지하게 해줘. 지금 왜 입이 실룩실룩 되는 게 아니, 나는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아까부터. 손소독제 웃겨가지고. 아니 난 랩하는 사람이 이렇게 코로나에 굴복할 줄 몰랐는데. 일단은 랩 레인부터 좀. 랩네임이 사시 아까 사시 사시가 왜 나왔지 아까? 무사시. 무사시 유사시로 가자. 유사시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펀치라인이야. 그러니까 적과에 딱 대치를 했을 때 어? 이 새끼 나한테 쫄았어. 어? 유사시? 약간 이런 느낌도 들수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너의 수준이 지금 딱 거긴까지인 거야? 위치가? 어쨌든 간에 여기 왔다는 건난 그렇게 생각해. 뭔가 준비를 우리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있어? 뭐 가사를 써왔다던가. Yo, 가오가이랑 놀아날 시간 없지. I'm a busy. 할머니의 비지 찌개. 굳이 말안 해도 맛있지. 준영이의 통장은 텅텅 비지. 바지 속에 숨겨둔 매그넘을 꺼내. 이젠 나도 나아가네. 읍내 설레 발 쳐든 웹캠씨들 그라 듣지도 않고 까대는 웨이브 충돌 그라 그라가스 내색 가사를 지금 갖고 온거 보니까 라임 운영이나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건돼 있어. 물건일 수 있겠는데 다른 레이블에서 체가기 전에 이거 내가 한번 컨택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들어. 근데 너도 누굴 체갈 만큼의 레벨은 아니지 않나? 손신? 아니면 그 초밥과 이제 준영이의 삶을 이제 콜라보레이션해서 오마카세? 오마카세? 색? 오마카세 색? 괜찮네. 오마카세? 카세 괜찮네. 오마카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얘 진짜 카세 즐기 핸드사인도 우리 만들어 왔거든. 이거거든, 이거. 이게 이게 이제 너 같은 새끼는 뻑쇼가 최고야.
이런 느낌으로. 아 나도 알지 이건. 오케이 이걸 가자 그럼. 그러면 비트를 한번 일단 한번 들어볼게 하나씩 천천히. 일단 느껴봐 그냥 어떻게 내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거만 들어봐 일단. 비트가 너한테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들어봐. 얘는 나한테 무슨 얘기 중이지 지금? 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나는 진짜 악플러한테 욕하고 있었어 비트 나올 때. 아 이게 진짜 화내도 되나? 해야지. 그거야. 그거 하려고 온 거야 지금. 아직 뭐 비트는 많으니까 유튜브 뭐. 근데 너는 비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보는 거야 계속? 그 나는 알바를 오래 했어. 그 시간에 내가 비트를 찍었으면은 됐을 텐데 그 시간에 알바하고 남은 시간에 랩만했어. 근데 알바하면서 생각하면서 찍을 수 있지 않나? 알바하면서 생각하면서 비트를 찍는다? 그러면 뭐 곡이 나와? 핸드폰에 막 뚝 생겨? 아 근데 난 이제 가오가이 정도라면 잠 좀 줄이고 하면 되지 않나? 가오가이 정도라면 찍을 수 있지 않나? 가사를 각자 쓰기 전에 조금 그러면 팁이라도 내가 조금 그러면은 알려줘볼게. 봐봐 내가 아까 전에 마디를 알려줬잖아. 한 박자 하나 둘 셋 이게 한 마디야. 네 박자가 한 마디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당연히 흐름이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한 마디씩은 이어간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은 여기서 들어간다. 하나 둘 셋 I got fucking nice with no fucking nice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한 줄이 되고 한 마디가 돼. 그냥 호흡 포인트도 있어야 되는데 어만데서 끊어져 버리면은 이 비트를 우리가 못하고 가는 거야. 여기로 이걸로 가는 걸로 일단. 오케이. 그러면 주제는 어쨌든 각자에 대한 분노 이런 거. 속마음. 속마음. 자기가 진짜 느끼는 걸 써야 돼. 그게 힙합이야. 일단은 그러면은 비트 틀어놓고서 한번 그냥 가볍게 일단 목 푼다는 느낌으로. 대신에 대충은 하지 마 절대. 첫 박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둥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해볼게 그냥. 오케이. Yo, what's up? 내가 왔다. 저 새끼들 아직도 명신짓하네.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고 일단 내가 하는 거 들어봐. 알았어. 화난 거야? 아 부스에서는 내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으면 해. 알겠어. 그냥 막 해. 우리가 편집하면 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 잠깐만 하고 싶은 말이 없어. 잠깐만 생각해볼게. 그거 어 생각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비트를 들으면은 어 네가 진짜 마음에 우러나야지 그 멋이 나오는 거거든? 바로 줄게.